Hey everybody, this is Charlie from Asian Boss. Do you remember our video on what it's like to be a single father in Korea? Last year, we were able to capture a heartbreaking and inspirational story of Ji-hwan, who, despite his own financial struggles raising his daughter on his own, was running an organization to help other single fathers in Korea. If you haven't seen that video yet, you should watch it first to understand the context. After his story went viral, you guys helped us crowdfund over $100,000 for his organization, and we couldn't be more proud of our Asian Boss community for pitching in from all over the world. Ji-hwan didn't even believe it himself when we told him how much money we raised for him. Long story short, he really wanted to see us again to show us what he's been doing with the money to help other single fathers. He also wanted to throw a little surprise event for one of his single father contacts, so we went to go see him. This is what happened.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작년 가을에 아션 보스와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그냥 너무 네, 많이 바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그 영상 보시고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그 감사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정말로 이제 다른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기부금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출생신고 소송에 들어가는 그 법률 비용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법률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집이 급한 또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한 네 가정 됐는데 그 네 가정들 좋은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안전하고 괜찮은 곳으로 집을 옮겨드렸고 그리고 또 일부 아이들은 뭐 의료비라든지 뭐 당장 그 생활비 부족했던 그런 가정에 긴급 생활비식으로 이렇게 그 돈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지금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근처에 사시는 좀 어려운 가정 분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산수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편안하게 놀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들은 안심하고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본인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좀 안전하게 있다가 이제 그 퇴근하면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도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돕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한 아버님하고 이제 막 9개월 된 그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또 이 아빠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들어오신 그 태국 여성분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시고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신 상황이 되셨고 이 아기도 지금 출생신고 소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좀 그 이렇게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도 필요한 집이기도 해요. 그분은 이제 오늘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면담도 해야 되고 뭘 좀 지원을 해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거기 같이 가시면 어떠세요? 아,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예. 네. 몇 개월 좀 됐나요? 지금 이제 9개월이었습니다. 9개월이요? 예, 예.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네. 혹시 혼자서 키우는 것은 어떠신지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처음에 혼자 기른다고 그 막상 그냥 아예 내가 기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제 아이를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기르다가 보니까 말로만 듣던 아이 기르는 게 어렵다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정말 막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이 얼굴 쳐다보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 좀 그런 많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가 그 얼마 전에도 엄청 많이 아팠어요. 열이 한 41도 예, 막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날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느냐 뭐 응급실에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응급실에 한국 사람이 의료보험이 돼도 응급실에 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하물며 아이가 의료보험도 안 된 상태에서 응급실에 가버리면은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응급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 조금만 좀 참아보자, 조금만 좀 참아보자. 미안하다 내가 아기한테 마음속으로 말 이렇게 얘기 보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봐 내려갈 거야 열이 혼잣말로 계속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지나니까 이제 열이 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나 아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막합니다. 지금 아이랑 함께 사실 수 있는 집은 있으신가요? 집이기보다 그냥 조그만 고시원에서 예. 계속 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방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네다섯 군데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고시원에 사장님이 좀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제 뭐 방 뭐 좀 작더라도 뭐 일단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아이를 또 재워야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 연약하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괜찮으시다면 네. 댁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예, 상관없어요. 고시원에서는 얼마 동안 계셨나요? 3개월 때. 그럼 이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거는 안 불편하신가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게 제일 먼저 좀 걱정이 돼요. 또 이렇게 요즘 코로나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접촉하니까 밖에서 잘 안 나가요. 방 안에만 계속 있어요. 네, 또 아이도 계속 있기 때문에. 수린이를 혼자 키우시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수린이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태국 사람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가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고 뭐 혼인신고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지금 이렇게 낳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좀 도망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여자는 이제 뭐 도망가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내 업이다 어떡하겠냐 찾지도 못하고 길러야겠다. 아이를 출생신고하려고 알아보니까는 아이가 그 결혼을 한 여자가 이미 이혼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남자의 친생자 추정이 들어간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출생신고서하고 그리고 DNA 검사하고 그 DNA 검사도 이제 친자라고 확인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수린이가 출생신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예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오늘 오늘 저기 지난번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예. 찾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깜짝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배진수 씨하고 이제 그 우리 저기 수빈이. 예수님 그 애기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우리 애기 아빠는. 네. 근데 애기 아빠한테 이게 짜잔 선물입니다 하고 놀래켜 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우리 저기 수빈이 아빠한테 이제 앞으로 그 법률적인 거 어떻게 진행할지 네, 좀 네, 설명을 네. 해주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그 저기 그 뭐
구성하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일단 될까요? 뭐 출생신고 안 돼 있으니까 네. 출생신고 먼저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분 찾는 과정 또 그분한테 여러 가지 전달 송달 시키는 과정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잘 해결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네, 그럼 수빈이 아빠 부를게요. 네. 네. 아, 여보세요? 예, 아버님. 네, 여기 그 제가 알려드린 그 저기 그 오피스텔 지금 바로 와주시면 되세요. 지금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 조심히 오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아유, 예, 네, 들어오십시오. 이게 뭔가 싶죠? 그래서 애기 선물이에요. 나름 막 좀 애기한테 필요한 것들 있을까봐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기 앉아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미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이 박스예요. 이게 뭐냐면 살균 물티슈예요. 아. 그러니까 뭐 손 닦고 뭐 입 주변 닦아줄 때 이걸로 좀 닦아주면 예. 애가 손가락을 빨아도 예. 그래도 한번 아. 소독을 하는 손을 빨게 되는 거고 아.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고 면봉도 이게 예. 애기들 사이즈예요. 어른들 쓰는 큰 거 말고 아. 뭐 이걸로 애기 귀도 닦아주고 코도 닦아주고 다 하시라고. 나름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예, 이거는 뭐 상처 나면 발라줄 거, 소독해서 간단한 이런 것까지 뭐 있고 그냥 북 찢어버리네. 이불 세트예요. 예. 이불 세트로 여기 이제 베개하고 밑에 까는 거랑 지금 다들 이거 꽤 고급진 겁니다. 정말 애기 좀 피부에 좋게끔 하고 네. 그리고 아버님 이제 마지막 선물 요거 좀 받아보시죠. 여기 읽어보시면 아예 지금 이 공간 자체를 아버님하고 수빈이가 1년 동안은 아예 월세 걱정 없이 여기서 거주하실 수가 있다라는 저의 그게 이 선물입니다. 이 집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유. 이게 아이고 아버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님 저기 아버님 우리 애기 놀래요 이러면 울면 아버님 이거 막 환하게 기분 좋아하시라고 준비한 거지 이렇게 울으라고 한 거 아닌데 아이고 아버님 이러면 애기가 놀래. 그렇죠 그렇죠 애기가 놀래 진짜로. 아이고 그리고 차라리 전망 좀 봐요. 전망이 너무 좋아요. 햇살도 들어오고 앞에 공원이고 뭐 막는 것도 없이 그래요. 이 양 오시는 김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는 동안 아버님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셔서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의 형태를 갖춘 더 좋은 집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이제 제가 그런 제도적인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예, 아버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변호사님 이제 아버님하고 우리 수린이 이제 소송을 완전 담당해서 이제 소송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거고요. 김 대표님이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소송 비용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저도 이제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예. 뭐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네, 같이 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오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대표님의 단체랑 이제 같이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못지않게 저도 딸을 정말 건강하게 이쁘게 더 열심히 더 길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출생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너무나 저 모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린이가 나중에 컸을 때 볼 수 있는 영상 편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빠는 수린이 너한테 그거 바라는 거 아니라 항상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로서 다른 아빠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가 끝나는 날까지 너를 지켜줄게 아빠가 끝까지 약속할게 아빠가 On behalf of Jihwan, we really wanted to thank you, members of our Asian Boss community, for taking action and making a difference. We really wanted to show you how your donations reach those in need to inspire even more people to give. If you still want to donate, we will leave a link in the description below. Also, be sure to download our free community app, Mogao, where you can meet like-minded and action-drive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